까바도이를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한 다음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LOL 빅 서프라이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파파토이 TV 파파맨이에요. 오늘은요 여러분께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LOL 뜯기 영상 과연 어떤 앱에서 할 수 있는지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핸드폰 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요 LOL 서프라이즈 한국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는요 주소창에 m.lolsurprise.co.kr을 치면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금 주소를 잘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LOL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해서 여러가지 뭐 빅 서프라이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펄 서프라이즈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컨패티 팝도 나오고 뭐 글리터도 나오고요, LOL 시리즈들이 다 나와요. LOL 팻도 나오고. 자, 그럼 이 공식 사이트에서 오른쪽 위에 여기 줄 3개 보이시죠? 여기를 이렇게 꾹 누르면요 여러가지 메뉴가 떠요. 그래서 LOL이란 LOL 시스터즈, 마이 LOL, LOL 이벤트, 뉴스 다운로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마이 LOL 세 번째 거 여기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두근두근 플레이 LOL 서프라이즈 너의 LOL을 확인해봐 이렇게 나오면서 밑에 여기를 눌러줘 라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오, 지금 눌러볼게요. 오, 지금 까지고 있어요. 야, 자동으로 까지고 있는데 지금 리틀 시스터즈죠? 자, 한 번 더. 자, 오, 자, 나옵니다. 오, 계속해서 지금 스티커 힌트가 나오고 있고요. 자, 한 번 더 눌러줄게요. 자, 한 번 더. 자, 어떤 인형이 나올 것인가? 아, 액세서리 나왔어요. 자, 오, 인형. 오, 오, 리틀 호기심쟁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줘. 자,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리틀 시스터즈인가요?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인형이 나올 것인가? 자, 시크릿 메시지 나왔고요. 한 번 더 눌러줄게요. 자, 어떤 인형이 나올 것인지. 오, 스티커 나왔어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자, 나오고 있는데요. 야, 점점 이제 물병. 오, 물병 나왔고요. 물병 나왔으면은 리틀 시스터즈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자, 어떤 인형이 나올 것인지. 신발. 오, 까만색. 오, 까만색이면 어떤 인형인지 대충 느낌이 오고 있는데, 야, 볼게요. 또 옷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인형이 나올 차례인데요. 인형. 인형 나왔어요. 자, 호기심쟁이. 자, 이제 알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공간에서 이런 LOL 까기 놀이를 할 수가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른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또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LOL 시리즈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가 쫙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눌러보면은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처음부터 이제 LOL 서프라이즈 LOL을 클릭해보세요. 한번 눌러볼게요. 손으로 누르면은 네,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서프라이즈 뉴 시리즈 출시 두근두근 7개의 서프라이즈를 열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소개가 나오고요. 시리즈별로 그 다음에 리틀 시스터즈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자 LOL 팬, 그 다음 또 LOL 글리터, 자 그 다음 LOL 컴패티 팝, 자 그 다음에 빅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펄 서프라이즈까지 이렇게 많은 LOL 서프라이즈들이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여기를 열고요. 그 다음에 LOL이란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왔는데요. 여러가지 일단 소개가 나와있어요.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한 엉뚱한 아기들의 놀라운 세상. 이곳에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천사와 악마, 미스코리아, 아이돌, 동화 속 주인공까지 LOL의 별난 서프라이즈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서 LOL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상 한번 눌러서 볼게요. 오, 이렇게 LOL 서프라이즈 광고가 나오고 있죠? 지금 밑에도 다른 영상들이 또 있어요. 다른 영상들 조금만 더 볼게요.
이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눌러봅니다. LOL 서프라이즈 패신데요. 에로엘 서프라이즈 팻.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에로엘 서프라이즈 영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에로엘 시스터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요. 오, 이게 뭐죠? 에로엘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리틀 시스터즈, 글리터, 팻, 컴피티팝, 빅 서프라이즈, 펄 서프라이즈 종류별로 인형을 하나하나씩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빅 서프라이즈를 눌러보면은요. 오, 이게 뭐야? 빅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오, 좋아. 오, 야,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빅 서프라이즈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빅, 혜진, LOL, 빅 서프라이즈. 커다란 원형 수납 가방 안에 빅 서프라이즈에서만 만날 수 있는 LOL과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빅 서프라이즈 소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펄 서프라이즈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펄 서프라이즈 그림이 소개가 되면서 신비로운 레인보우 퀴즈를 한번 해보자. 펄 서프라이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빅한 조개 모양,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특별한 인형들과 6개의 전용 액세서리들을 발견해보세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위에 글리터 눌러볼까요? 글리터. 자, 글리터를 누르면요. 글리터 시리즈에 있는 모든 인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퀸비,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요. 코스믹 퀸, 그 다음에 펜시, 그 다음에 프레쉬, MC 스웨그,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락커 뭐 계속 나오고 있죠? 디바, 이런 식으로 소개가, 모든 인형이 소개가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컴패티팝 이렇게 누르면요. 자, 컴패티팝에 들어있는 모든 인형들을 하나하나씩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패티팝은 종류가 또 여러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여기는 전체, 그 다음에 더 글리터리티, 뭐 어퍼지 클럽, 뭐 이렇게 여러가지 글램 클럽, 시어터 클럽, 이렇게 여러가지 클럽으로 나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글램 클럽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글램 클럽 안에 소속이 된 인형들의 정리가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형, 쇼베비, 블랙타이, 플라워 차일드가 글램 클럽 안에 소속이 된 컴패티팝 인형들이죠.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보기 편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시어저 클럽도 눌러보면은요. 이번에 엔젤 나오고, 자, 유니콘, 그 다음에 파라오 베이브, 이런 식으로 이게 클럽별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클럽을 한꺼번에 보려면 여기 전체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형을 하나씩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에 혹시 LOL 서프라이즈 인형이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형이 어디에 있는 인형, 어느 시리즈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이 공간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공간이에요. 자, 그럼 이 화면에서 다시 한번 여기 오른쪽 위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맨 밑에 LOL 다운로드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포스터가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누르면은, 자, LOL 포스터, LOL 서프라이즈 펫에 관한 포스터, 모든 인형들이 이렇게 우리가 LOL 서프라이즈 뜯었을 때 나오는 그 종이 설명서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 이런 거, 이게 지금 여기서 이 공간에서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다른 시리즈들도 있죠. 컴패티팝도 있고, 뭐 여러가지 리틀 시스터즈, 뭐 예를 들어서 컴패티팝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쫙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형이 어디에 있는 인형인지 이렇게 쫙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서 포스터가 LOL 서프라이즈 공식 홈페이지에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밑을 보면은요, LOL 인증샷 이벤트를 옛날에 했었는데, 그 이벤트에서 상을 받은 사진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올림픽 컬링 종목을 하고 있는 LOL 서프라이즈 인형들의 귀여운 모습이네요. 자, 다른 사진도 볼게요. 자, 오! 야, 이렇게 예쁜 꽃 속에 있는 LOL 서프라이즈 글리터 인형이네요.
자, 그리고 이거 말을 타고 놀고 있는 말인가요? 말인지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귀여운 두 아이가 있는 이 사진.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또? 이거 되게 화려한데? 야, 이거는 무슨 어떤 춤추는 클럽 같은데요? 춤추는 클럽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이 화려한 인형들. 그리고 이것도, 야, 이거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야, 축구장 안에 있는 LOL 서프라이즈 인형들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축구 시리즈가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은요, 금빛 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서 볼게요. 이렇게 화려한 금빛 여왕. 와, 정말 예쁜 그런 사진.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옆에는 리틀 디스코와 장난꾸러기. 이렇게 또 사진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복고풍 걸스. 좋습니다. 복고풍 걸스. 자, 그 다음에 옆에 슈퍼퀸, 리틀 슈퍼퀸. 그 다음에 스토리걸스. 또 이런 예쁜 사진들. 그 다음에 정반대 걸스. 아, 천사와 악마라서 정반대군요. 정반대 걸스. 그 다음에 옆에는 눈꽃천사. 예뻐요. 이런 사진들. 그 다음에 리듬소녀 시스터즈와 리틀 프레쉬. 리듬소녀 시스터즈와 리틀 프레쉬. 그리고 코코넛 댄서. 이런 사진까지. 이렇게 LOL 서프라이즈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 중에서 역시 제일 재밌는 건 역시 LOL 까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마이 LOL 세 번째 공간을 들어가면요, 짠,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실컷 LOL 까기 놀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인형이 나올 것인가. 자, 이번에도 리틀 시스터즈예요. 자, 시크릿 메시지. 모자가 나왔는데. 자, 어떤 인형이 나올 것인가. 스티커. 다음. 또 한 번. 자, 액세서리 나왔고요. 신발. 리틀 리듬 소녀가 나왔네요.